골라주라고? 사이콜로지스. 어, 사이콜로지스 발음 좋은데? 사이콜로지스가 주어야. 네, 이거 그러니까 S부터 쓰니까 have가 맞는 거지. has가 아닌 거지. 아세요? 2번은 뭐하냐면 end 기준으로 표현 구조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뒷문장 확인해보면 뒷문장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완전해요. 완전하죠. 그치? 예. 근데 what은 뒷문장이 무조건 불완전해야 되거든? 답은 2번이야 일단은. 그러면 이제 내신으로 들어가서 이게 뭔지 알맞게 고치시오라고 시험에 나왔다고 쳐봐. 예. 그걸 통해서 한번 해볼게. 아, 여기 먼저 해볼까? 수호야, 여기 도수부터 해볼래? 도수요? 어. 도수 하면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 donate. 기부하는 누구에게? 하나나 두 개의 charity. 단어 보시면서 charity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그 사람들은 이게 동사죠? 즉 evidence 증거를 찾죠. 근데 뭐에 대한 증거? 그 자선단체가 뭘 하고 있는지 한 증거를 찾는 거지. 이 what은 뒤에 목적 없잖아 지금 불완전하지. 그러니까 what 맞는 거지. 또 뭐에 대한 이거 평균적으로 올리는 거야? 전치사 다음에 what 이걸 명사절이라고 하는데 명사절 나온 거야 지금. 전치사 다음에 what 전치사 다음에 what 나온 거거든. 그럼 이 what이 아니라 뭔지 해석해 볼게. 또 뭐에 대해서 그것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뭐뭐인지 아닌지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what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if 어 그럴 수도 있고 또 whether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치? 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해서 다 합니다. 네. 해석해봅시다. 잠깐. 심리학자. 심리학자는 어떤 심리학자? 연구하는데, 뭘 연구한? 행동. 어, 뭐 어떤 행동? giving behavior. 주는 행동을. 그러니까 기부한 행동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알아차렸죠. 대대로 알아차렸지. 뭘 알아차렸냐면, 앞에 보고, 몇몇 사람들이 주는데 뭘 줘? 상당한 양을 준다는 거죠. 뭐에? 하나나 두 개의 자선단체.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주는데 작은 양을 주는 거지. 뭐에게? 많은 자선단체. 경향이 다르다는 얘기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기부하는 사람들. 하나나 두 개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람들은 증거를 찾으려고 하죠. 근데 뭐에 대한? 그 단체가 뭘 하고 있는지 또는 모인 자리인지 그것이 정말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갖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돈 많이 냈으니까 몇 군데 낸 걸 많이 냈으니까 확인하려고 하겠죠. 네, 네. 다음에 만약에 증거가 indicate 나타낸다면 뭘 나타낸다면 이 자선단체가 정말로 뭐하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걸 나타낸다면 그들은 만드는데 상당한 도네이션 기부를 만들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렇게 꾸미는 거지? 주는 사람들 작은 양을 뭐해? 많은 자선단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죠. 근데 뭐에 관심이 없어? 뭐해? 왜도 또 장난친 거지 지금. 그치? 네. 모인 자리인지? 어 what they are doing이 좋아야 이게 동사고 모의자인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맞죠? 심리학자는 부르는데 그들을 뭐라고 불러? 불빛 기버. 따뜻한 불빛 기버라고 얘기하는 거죠. 뭔지 알겠지? 아니, 네 아무튼 다음에 계속 아는 거 뭐라는 거야? 이것도 주어네. 뭐라는 거야? 그들이 주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 만들죠.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기분 좋게 있게 만들죠. 그렇죠? 뭐에 상관없이 기부의 임팩트 영향에 상관없이 맞죠? 많은 경우에 기부는 너무나 작죠. So that이야 so that 얼마에서 10달러나 그 미만이어서 that 그래서 만약 그들이 stop to는 뭐지? stop to가 뭐니 정확히? 뭐뭐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멈춘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깨닫겠죠. 생각하는 걸 멈추는 게 아니라 생각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야. 뭘 깨달을 거야? 비용. 근데 어떤 비용? 그 기부를 뭐하는? 프로세싱 처리하는 그 비용이 뭐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떤 혜택을 근데 어떤 혜택? 그것이 자선단체에
가져오는 어떤 혜택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내가 만원 기부해봤자 인건비도 안 나올 거라는 얘기잖아. 다시? 네, 다시. 많은 경우에 기부는 너무나 작아서 만약 그들이 생각하기에 멈춘다면 그들은 깨달을 거야. 그 기부를 처리하는 그 비용이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혜택을, 그것이 가져오는, 자연체가 가져오는 혜택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깨달을 거야. 그렇지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튼 핵심은 뭐야? 명사절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고.